캐논 파우저 G5X의 와이파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저 G5X AFC 단자의 경우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A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연동 시 곧바로 캐논 카메라 커넥터 앱이 실행되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AFC 단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자를 접촉하게 되면 곧바로 카메라 커넥터 앱이 실행되며 네트워크가 연결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면 카메라 이미지, 원격 촬영, 위치 정보, 카메라 설정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카메라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미지의 경우 카메라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상에서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 정보, 날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촬영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촬영의 경우 카메라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메인 화면에 모드, 플래시, 화이트 밸런스, 측광, AF, 드라이브, 사진의 사이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포메이션 버튼을 통해 지우거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와 촬영 가능 매수 역시 표시됩니다. 또한 줌의 경우 터치로 동작하게 되며 메뉴 설정에서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드라이브 모드, AF 그리고 수동으로 팝업을 플래시 해주게 되면 플래시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셔터 버튼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내부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의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스마트폰 내부의 GPS를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에 촬영된 사진의 GPS 정보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G5X 경우 측면에 원터치 버튼을 탑재하고 있는데 해당 기능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와이파이 연결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은 NFC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다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곧바로 와이파이가 뜨게 되며 연결하고 앱을 실행하면 기존보다 더욱 빠른 와이파이 연동이 가능합니다.